세상 앞에 절망하는 이를 품으라.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죄 해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군가 불치병에 걸리면 당사자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고 여기며 그 병이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그녀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가진 재산마저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거라곤 지독한 외로움과 처절한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한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인의 병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여인의 행동과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인지를 찾으셨던 걸까요? 다름 아닌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중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여자를 찾기 위해 직접 무리를 둘러보기 시작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실 그녀의 행동은 당시 정서로 보면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지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결국 여인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그랬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이 여인에게 전파된 것은 결코 그저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정함을 자신에게 묻혀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탓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 대신 부정한 모든 죄인 대신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도 영적인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섬김을 이웃에게 보일 차례입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당당히 나오지 못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이 만든 장벽 앞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망하는 자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